한국에서 월즈가 처음이긴 한데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에게 왕관이 씌워진다면 그 무게를 버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히 내주고 싸움각을 좀 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진지. 끌고 옵니다. 그렇게 많이 이어폭이 됐나요? 정지명요? 그리고 만나 만개 대 조명 차가 먹었고 알리타 엇박자로 합류? 딜라 힘내봤습니다. 뒤로 빠져나가고요. 리바늄 다가서요. 피해주면서 조명 결국은 리바늄 잡아냅니다. 도란. 사실 젠지 한타 중치면 도란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광고만서는 진짜 플레이가 멋졌어요. 아, 또 슬레이더 검거반이 왔는데요. 지금 쓸려나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다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위쪽에 더블킬 만들어냈었던 피너시병 또 한 번의 에이스를 띄우는 젠제입니다. 22분 더 이상의 시간은 필요가 없습니다.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2라운드 대진 추첨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CK 1번 시드 젠즈와 맞붙을 상대는 네, T1입니다. 이렇게 젠즈와 T1이 성사가 됐는데요. 보란가 포티 나올 수 있어요. 보란데 나올 수 있어요. 보란데 이거 보란! 보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군. 보란! 클러치 플레이 나왔죠. 저런 플레이가 진짜 슈퍼 플레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아래쪽 겔라이션 전멸해서 블러드 나갑니다. 겔라이션 기본으로 보란을 잡습니다. 번으로 피면 잡아냅니다. 이상이에요. 젠지가 쓰러납니다. 어려운 조합이었어요. 어려운 조합에 어려운 운영에 어려운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엄청 잘해. 어떤 팀들에게 되려 그게 자신의 몸을 조이는 약점처럼 나온 경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젠지는 정말 충분히 강합니다. 제가 좀 국제전 때마다 항상 아쉬웠는데 함께 다섯 명이 다녀가면서 젠지! 최근에는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흔들리지 않았고요. 한 번도 저를 의심한 적 없고 밀고 나가면 되겠는데요. 예, 코드라켓! 이번에는 증명하려고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지트도 지금 이미 스포츠 던졌거든요. 체력들이 좀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에이스! 경지! 한 번은 대면 없이 대국대면서 지지! 젠지는 뭐 월즈에 와서도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자신의 모습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젠지!